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장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시장에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하루는 상승하고 아니면 또 한 이틀 정도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 하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뭐 장중에 뭐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계속해서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네, 개인과 외국인의 그 수급에서의 심리 싸움이 지금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가 매수세가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고 외국인들은 매도했다가 지금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런 수급적인 심리 싸움이 좀 치열하게 좀 이루어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가 종목에 집중을 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축을 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오늘은 이제 5월 이제 마감 이제 한 월을 이제 마감한 그런 부분인데 6월, 7월, 8월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의 그런 추세가 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뭐 섹터라든가 업종이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지금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 쪽 부분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쪽 관련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이나 태양광 관련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뭐 이슈가 하나 나왔죠. EU 쪽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 원유 금수 조치가 좀 나오면서 그게 한 9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유럽 쪽에서의 이런 원유가 금수 조치되면 신재생 쪽으로 해서의 어때요? 성장이 더욱더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태양광 풍력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그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시나요? 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의 그런 순환매 이러면서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것도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선취매에서 우리가 좀 보유를 하시다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급등하게 되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SY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이고 건설 기초 자재 중에 하나인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EPS 패널이죠. 그라스 월 패널, 뭐 우레탄 패널, 난양 우레탄 패널 등을 제조를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 회사가 그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충분히 이제 접목해가지고 태양광 패널 쪽에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금수 조치만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같은 EU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400조를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하나 그룹 쪽에서도 지난주에 5년간 태양광 풍력 분야에다가 4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렇게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모든 신축 건물에다가 모든 신축 건물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SY 우리가 태양광 지붕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뭐 21선 안착을 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린다 해서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뭐 4천이라든가 4,500원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중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좀 주목해 보시는데 SY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오후장 전략 제시해 주신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